네, 오늘의 이템은 좀 신기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조지엘스의 키트인데요. 패치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제공이 됩니다. 신기하죠? 완제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패치 케이블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이게 좀 이 키트의 재미이자 장점이 되겠네요. 보시면은 이 케이블이 지금 완제품으로 나온 케이블이 아니고요. 이 패치에서 이걸 조립해가지고 만드셨을 때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. 여기 보면 밑에 여기 이런 거 너덜너덜하게 나와있죠? 이게 이제 여기서 직접 만들었다는 건데 이것도 잘 좀 당기셔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딱 꽉 밀어놓고 잘 정리를 하시면 마치 산 것과 같은 퀄리티의 패치 케이블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겠네요.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좀 잘못 만들었어요.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보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와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와 있는데 의도된 거일 수도 있겠네요. 뭐 이렇게 뭐 꽂았을 때 뭐 어떻게 되는 뭐 방향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든가. 아니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펙터의 배열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하다 보면은 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길어가지고 일반적인 사이즈의 패치 케이블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런 여러분들이 커스텀 보드를 짜실 때 패치 케이블 사이즈 때문에 배열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효율적인 아이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3m가 동공이 되는데 이 3m를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쓸 수가 있어서 그 길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그 자기의 입맛에 맞는 길이로 세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. 지금 이거 뭐 해봐야 지금 20cm 일반적인 패치 케이블 그런 길인데 이거 5개라 그래봐야 1m도 안 되잖아요. 그거의 평균으로 3배짜리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너무 길게 만들 필요도 없겠지만 모자라서 안 나는 부분에 이런 거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면 이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일단 패치 케이블을 자릅니다. 자른 다음에 여기 이 부품에 이쪽에다가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줍니다. 끝까지 밀어 넣어준 다음에 이걸 꺾어갖고 넣고 잠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캡 있죠? 이 고무캡. 이 고무캡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게 꺾이지가 않아서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만 이건 판매용 제품이기 때문에 네, 자를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어머니들 저기 떡국떡 썰듯이 자르지 마시고요. 위에서 일자로 잘라내서 단면이 원형이 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끝까지 밀어놓고 잠그는 것만으로 패치 케이블 완성. 이건 굉장히 재미있네요. 뭐 자기가 직접 만드는 커스터마이징이나 DIY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걸로 사서 하시는 것도 재밌는 페달보드 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 하나에 보통 25,000원 정도씩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섯 개를 산다면은 한 뭐 125,000원, 130,000원 정도 하게 되는데 이걸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거보다 이제 약간 저렴한 거예요. 약간 다섯 개를 만든다 했을 때 110,000원이니까 약 한 10%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. 이용 절감 효과 자체가 큰 건 아닌데 일단은 자기가 정상적인 길이의 패치 케이블로 다 페달보드를 완료할 수 있다면 그냥 이 완제품을 네다섯 개 사시는 게 나을 거고요. 뭔가 좀 이 길이에도 좀 차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페달을 배열하고 세팅을 바꾸기 위해서 좀 긴 패치 케이블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 있는 다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걸로 좀 세팅에 맞게 긴 패치 케이블을 따로 이제 가지고 다니신다던가 이런 걸 세팅하실 때 아주 유용한 제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같이 리뷰해본 이템은요 조지 엘스의 패치 케이블 제작 키트였습니다.